안녕하십니까. 믿음, 신뢰, 정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부동산의 길스입니다. 2번 매물 들고 왔습니다. 자, 2번 매물은요, 공장 창고로 사용 가능한 임대 매물입니다. 공장 창고 임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치는 이쪽입니다. 울산 북구 효문동 공장 많은 단지에 인접해가 있는 709평 규모의 공장이 되시겠습니다. 요 근처에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요 현대자동차고요. 현대자동차와 굉장히 인접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인접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여기로 가면 경주도 금방 가고요. 삼산도 금방 가고, 그리고 중공업도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토밸리로가 있어서 여길 따라서 쭉 가셔도 되고, 즉 사통팔달이 뛰어난 공장 임대 매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가시죠. 자, 이 매물 공장 보러 왔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 매물입니다. 이 매물. 자, 굉장히 외관이 양호하죠.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차는 이렇게 딱 쭉쭉 된다고 하면 한 20대는 거뜬히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좌측편에 보시면 저쪽에는 차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쭉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안으로 차든 사람이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이 매물 되시겠습니다. 이 공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통 물류창고들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턱이 있죠. 턱이 왜 있느냐면 보통 물류는 뭘로 실어 나릅니까?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데 트럭 그 뒤쪽을 쫙 대면 그 높이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 창고에서 물건을 바로 실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저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거를 사람이 들다가 산재 처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거의 다 해주잖아요. 근데 무거운 거 이렇게 딱 들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그때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물류창고라든지 운송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을 쭉 보시면 문이 우측부터 해가지고 작은 문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예. 좌측에 작은 문은 사람이 다니는 문이고요. 중간에 네 개가 이제 물류들이나 차들이 지게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문 한 개의 크기는 가로가 한 2m 정도 되고 세로가 2.5m 정도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많이 바쁜 날에는 창고 네 개를 다 개방해 가지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공장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가시죠. 그러면은 공장 밖에서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작업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저 위에 보시면 등도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간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때도 전혀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죠. 축구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상태는 양호한 상태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 에폭시로 해서 이렇게 다 되어가 있습니다. 에폭시로 해서 다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공장 들어와서 입구 우측을 보면 창문도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작업하실 때 크게 걱정하셔도 되고요.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 반대편에서 바라본 공장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의 직접 보시면 이 영상에서 보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말 상태 양호하고요. 여기서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끝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문이 입구에서 설명했을 때 큰 문이 4개라고 했죠.
큰 문이 네 개인데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눈치챘겠죠? 자, 이제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공장이 끝이 아니고요. 요 옆에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 그러죠. 원 플러스 원. 총 평수는 709평. 9평입니다. 709평짜리. 짐을 싣는 요 바닥도 에폭시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 공장 창고 내부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이게 하적하고 하는 이게 적지 않은 곳에도 에폭시가 다 돼가 있는 공장이에요. 옆에 공장을 이제 가시기 전에 보시면 화장실은 실외에 있습니다. 실외에 있고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도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직원들 남자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직원이 다 있고 한데 여기는 화장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젠틀하게 따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 그 자유로운 시간을 공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이건 자, 우측은 여자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상태도 괜찮죠? 네. 자, 즉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좌측에 보시면 이제 또 공장이 하나 펼쳐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멋지죠? 자, 입구를 들어와서 이 좌측편에 보시면 이게 조그만 판넬로 된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렇게 졸업식 가건물을 지어놨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현장 휴게실로 썼다라고 합니다. 하고 안쪽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평수는 한 3평 남짓 되고요. 이거를 꼭 휴게실로만 안 쓰셔도 되고 여기는 자그만하게 간이 업무 정도 볼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장 입구 들어오자마자 좌측편 내 있는 휴게실. 자, 저희 옆에서 기존에 봐왔던 그 공장과 마찬가지로 바닥도 에폭시로 되어 있고요. 구조 자체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처음 봤던 공장은 오른쪽에 창문이 있으면 여기는 왼쪽에 창문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차이. 그리고 처음에 봤던 창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만 여기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뭐 거의 똑같죠? 저 옆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공장이 제가 지금 두 번째 왔는데요. 제가 요 공장 오니까 정말 기운이 좋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장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한번 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휴게실 되시겠습니다. 전에 사장님께서 직원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구 들어와서 좌측편에 보시면 이렇게 여자 휴게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둘러볼게요. 괜찮죠? 벽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요 바닥에 그 보일러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방 부분은 다 되고요. 이렇게 여기가 여자 휴게실. 자,
자, 여자 휴게실 봤고요. 그 여자 휴게실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 휴게실 있겠죠. 남자 휴게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가 다 들어온다 했는데 이쪽에 전기 보일러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 뭐 에어컨한테 놔달라 하면 놔주겠죠. 자, 이게 남자 휴게실입니다. 구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남자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캐비넷이 이래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게 옷 같은 걸 걸어 놓을 수 있죠. 이게 다 있어요. 이쪽도 보일러는 다 들어오고요. 뭐 휴식 취하기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일렬로 쭉 누워버리면 뭐 한 15명, 20명은 그냥 누울 수 있을 공간은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휴게실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둘러보면서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옆에 첫 번째 봤던 공장이랑 두 번째 봤던 공장이랑 해서 총 709평이고요. 709평이고 이 공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그 다음 현대중공업 이쪽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동이 용이하고요. 물류창고라든지 공장에 쳐야 될 것은 사통팔달이죠. 여기는 삼산까지도 가깝고 그리고 경주까지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경주, 울산 최고의 시내 삼산, 여기를 공장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09평인데 보증금 2억에 평당 28,000원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요 계산 또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계산은 제가 그래서 해왔습니다. 계산을 처음 해봤던 1공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공장, 2공장 다 합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985만원. 보증금 2억에 1,985만원입니다. 1공장, 2공장 총 합쳐서. 만약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잘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조금 내고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한번 둘러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